하이휴. 자, 오늘은 양코 대전쟁. 아, 지난번에 이 우라고축 블루아이즈 시리즈 중에서 이거 호걸 달타냥이랑 화근의 마녀 캐슬리 얘를 노렸지만 어림도 없죠. 흡수 가르디언 얘가 나와서 좋기는 하지만 블루아이즈 중에선 최약체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엄청 잘 뜬 줄 알았더만 그냥 평타보다 조금 나은 정도? 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우라고축 남은 시간 단 18분. 진짜 흑탄형과 흑슬리 뽑을 수 있는 막차 타이밍이에요. 아, 나 근데 현질하기 싫었는데. 저번에 이거 99,000원짜리 바로 질렀으니까 23,000원이랑 43,000원 요게 완전 혜자 팩들이거든요. 요걸로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양코 지금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핵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원의 의미로 좋아요랑 꿀팁 댓글 좀 많이 담겨주세요. 저 진심으로 양코 시리즈 계속하고 싶습니다. 와, 지금 벌써 한 30만원 쓴 것 같은데요? 자, 통조림 7,500개! 하지만 오늘 딱 두 번만 도전할 겁니다. 왜냐? 지금 꿀팁 남겨주신 거 보니까 절대 놓쳐서는 안 된 핵사기 이벤트인 뭐 에반게리온이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위해서 나머지는 좀 아껴두고 우선 레어포키부터 바로 갑니다. 여기서 하나만 떠주라. 네 개나 있으니까. 잡! 재물 흐름이니까 좋아. 할 수 있어. 막차니까 뭔가 확률이 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제발! 떠주세요! 나머지 한 개의 재물. 이게 근데 보니까 이거 번개에 따라서. 와! 아라라가? 그 맨 처음에 양코할 때 루가족 시리즈를 얻었었는데 그 루가족 구성원 중 한 명 아니야? 얘네 진화 안 시키면 쓰레기라던데. 그리고 어제 흐름 좋았잖아요. 저 캐슬리만 주시면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외쳐봅니다. 흑슬리! 아이! 아, 이게 되게 들어보니까 이게 주황색 불빛이 나와야 된다는 것 같은데. 어? 야. 야! 운실에다 하나도 안 나는 거 아니? 제발! 어? 뭐해? 멈춰! 아! 어? 우주래? 잠깐만. 이 누나 상당히 이쁘신데? 누구세요? 리린? 이쁘니까 인기는 많다고는 하는데. 누나, 나중에 만나요. 슈퍼웨어! 와, 진짜 똥망인데. 원래 두 개씩은 나와줬잖아. 어? 그러지 마! 아! 아, 진짜 찐 막차 한번 타보자. 여러분, 1분 남았을 때 한번 노려보는 거. 어떤데? 자! 1분 남았어! 이때야 이때. 자, 렛츠고! 불실에 나오기는 했다. 누가 뭐지? 아수라? 누구세요? 뭔데? 사랑해요. It's trash. 내 돈! 내 통조림! 아직 한 번 아니야. 희망을 잃지 마. 할 수 있어. 헬짱 고양이! 힘을 주세요! 빰! 와! 나왔다! 모두 와! 이게 되네! 이게 돼! 역시 막차가 정답이었어! 진짜 어지러워. 유튜브 깜빡다. 블루아이즈 시리즈 바로 뽑는 방법? 예이! 흑슬리가 나왔으면 베스트였었지만 사실 진짜 나오는 것 자체가 극악 중에 극악의 확률이라. 미타마가... 잠깐만, 어라? 이거 왜 티어에 없어요? 백타마, 순백의 신부 미타마가 4위 정도 하는 아주 좋은 캐릭터네요. 이게 두 번 만에 뜬 게 어디냐?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할 수 있다고! 한 번 더 가능하잖아, 우리. 냠! 아, 너!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이게 뇌절에 뇌절 같지만 나 너무 갖고 싶단 말이야. 플래티넘 뽑기까지 하나 남겨놨어. 내가 이 녀석이랑 흑탄양 갖고 싶어도 난 미칠 것 같은데. 우슈레 플래티넘 뽑기 여기에서 한 번 더 노린다. 3, 2, 1! 그가자! 올라와! 이제 또 탔다! 와! 요수가루! 근데 누구세요?
캐슬리가 SSS 플러스라고 하면은 요수가루 거의 뭐 흑탄양이랑 동급의 그런 아주 좋은 캐릭터 SS급! 아 포노스님들 고맙습니다. 양콘 열심히 할게요 정말로다가. 아니 저번에 6500개 썼을 때보다 3000개가 더 많이 나왔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 맞죠? 와우. 에바 2호기가 그렇게 좋다는데 얘는 무조건 뽑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신규 캐릭터 에바 13호기랑 외눈의 소녀 아스카? 얘네들도 신규니까 좋지 않을까? 아 녀석 가루찡 어서와요. 국밥 그 자체 뭐 탱커 중에 아주 최상위 탱커라는데 이렇게 되면 근데 흑수 가로드이언이 조금 위치가 애매해지는 거 아니에요? 지그레미 담아 어서오고. 아 블루아이즈 벌써 3개도 뽑았다. 곤양아 니들은 이제 기본 캐릭터들은 이제 좀 눈치껏 빠져줘라. 그나마 고생했어. 사이킹 양코 숟가락살인마 얘도 궁금했거든. 고양이 댄스, 고양이 댄스도 좋다고 하지 않았나?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레벨업 안 했다고 불편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더라고. 뉴비들은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돼요. 자 긴타로도 초반에 아주 귀엽기 때문에 얘 레벨업 해줘. 게이. 뭐야 맹총전대 긴 레이저. 치르기 미타마도 레벨업 쭉 해주고요. 흑첩이 미타마가 되었어요. 야옹. 까루야 일로 와요. 오 제수 가르디언이 됐어요. 어. 아 진화야 그 흑수랑 비슷하게 생겨져 있는구나. 박태양 고양이도 레벨업 시켜줘야겠다. 얘는 좋다고 했죠? 버터플라이. 고양이 알몸 댄스는 뭐예요? 에스테도 4강짜리라서 이거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고양이 젠느 완벽 정산 해보겠습니다. 아수라 쓰레기 칼리파는 쓴다고 그랬어요. 이쁜 누나인 것 같고 성룡 메기도라 요거 쓰레기. 이거 10렙 지나가면 초반엔 좀 괜찮을 것 같아. 제우스도 쓰기 애매하고 아누비스도 좀 별로래요. 그리고 가네샤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국밥 울트라. 업그레이드 이제 어느 정도 됐겠다. 출발. 너 공격 어떻게 할 건데 보여줘 너의 힘을. 짜잔. 오 진짜 숟가락 살인마야. 고양이 알몸 댄스 출격. 냐냐냐냐냐냐냐냐냐. 제 하나로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스르르르르 스르르르르 와자. 한방 좋아. 딱 뚝배기 마 안 되지. 자 박태양 고양이 오샤. 와 수영 스타일이 바뀌었어. 겁나 멋있고 뚝. 현질의 힘인가 이게? 순식간에 클리어 가는구만. 아 이번에는 저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아 근데 긴타마 진화한 거부터 한번 써 사용해보자. 출격! 빠밤! 긴타마 전대 갑니다. 두두두 합체 뽕뽕뽕뽕뽕뽕. 와! 너무 멋있고 뭐야 이거? 빼뱀! 아 데미지가 오. 야 이거 돈값하네. 자 이번에 백수를 한번 써봅시다. 3600원이라서 진짜 빡세긴 하네. 야 근데 알몸 고양이 됐어. 혈혈 단신으로 혼자서 그냥 묵직하게 버티는 거 보소. 이 녀석 너 진짜 국밥이었구나. 야 어디까지 버틸래. 자 알몸이 더블 빠밤빰빰 빠바바. 우 흑재소랑 근데 공격 모션은 거의 똑같네? 색깔만 바뀐 느낌인데? 아 얘 괜히 진화시켰어. 그 쪼꼬밀 때가 커여웠는데. 아 그때 모습 한번 써볼걸. 와초! 와다! 진원 미타마까지 흑타마 레고 와 얘도 근데 덩치는 겁나 크네. 나오기도 쟤네 바로 핵 박살. 오 보물 떴다! 최고급 리조트지. 자 오늘 영상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요 에반게리온 바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휴바.